네, 주말농부TV입니다. 고추밭에 나왔는데요. 올해 날씨가 더운 만큼 고추는 아주 빨간 고추를 많이 딴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고추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던 것 같은데, 이제 고추도 이제 끝물로 가죠. 이제 날씨가 조금씩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, 빨갛게 익는 속도도 더디고, 무엇보다도 이 단매나방 때문에 이 썩는 것들이 무지 많이 생기거든요. 자, 뭐 단매나방 때문에 보세요. 이렇게 이 비가 왔거든요. 비가 오니까 이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다 썩어요. 이렇게 단매나방에 이렇게 번들만 해도 다 떨어지네. 요런 애들은 역병이 아니고 단매나방이 이렇게 구멍 내고 들어가서 다 파먹은 거예요. 요 안에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나갈 수도 있는데, 요렇게 된 애들은 사실상 다 썩기 때문에 수확을 하기 어렵죠.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끝물고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,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고요. 이 보통은 이 고추밭을 심으면, 이렇게 고추를 심으면 이 밭을 겨울까지 그냥 계속 쓸수 있는 밭도 있을 것이고, 또 어떤 분들은 조그맣게 텃밭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고추를 뽑고 여기에 마늘을 심든 다른 걸 뭔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괜히 이제 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고추를 아까워하는데, 자, 이걸 끝물고추를 빨갛게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, 오늘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마늘을 심을 겁니다. 10월 말에 마늘을 심게 되죠. 여기 충남 예산 중부지방 기준으로 10월 말 정도에 한지역 마늘, 육종 마늘을 심을 겁니다. 난지역 마늘이 아니고. 그러면 앞으로 넉넉히 뭐한 1개월 반 정도 남은 건데, 예, 얼마 안 남았어요, 사실은. 예. 얘네를 이제 빨갛게 계속 여기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. 이거를 계속 키워서 10월 말에 얘네를 뽑는다고 쳐도 그때 이 상태도 있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고추를 약을 올린다고 그러죠. 굉장히 이 빨갛게 비슷하게 요렇게 썩은 애들이네요. 요렇게 최소한 요런 색깔 아니면은 아주 만졌을 때 땅땅한, 예, 아주 딱 봐도 맵게 생겼잖아요, 이런 애들은. 약이 올라서. 요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, 나중에 빨갛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요. 첫 번째는, 자, 지금부터 위에 순을 다 따주세요. 예, 위 순을, 요렇게, 끝에 더 이상 이제 이 순이 커가지 않게끔, 요 순을 따줘서, 지금 매달려 있는 고추만 최대한 키우는 겁니다. 예. 더 이상 이 순이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게끔, 가위가 됐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다 집어줘서 지금 매달려 있는 고추들이 최대한 약이 오르게끔 해주고, 그러면 이렇게 단단해지거든요. 영양분이 흩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매달려 있는 고추들이 땅땅하게 이제 돼요. 자,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, 캐기 전에 한달 전쯤에, 최소한 한달 전쯤에 뿌리를 끊으세요. 예, 뿌리를 여기를 전지가위로 다 잘라버립니다. 이 뽑을 수도 있는데, 이렇게 이제 뽑다 보면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 바람에 넘어가지 말라고.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게 가지가 막 부러지고, 뭐 어떤 경우에는 열매도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, 그냥 이 밑에를 전지가위로 톡톡톡 다 잘라 놓으면, 그 다음에 이렇게 약이 오른 이 고추들이요, 한달 동안 햇빛을 보면서 이 상태에서 빨갛게 익어갑니다. 예. 그렇게 하면은, 마지막 고추까지, 이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. 물론 끝물고추, 그렇게 이제 익어간 고추는 색깔이 좀 이렇게 아주 그 빨간색이 아니라 조금 연한 빨간색으로 고춧가루가 나오게 될 거예요. 뭐 그렇게 해도 그런 고춧가루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고춧가루가 되니까, 이 끝물고추를 그냥 버리지 말고, 또는 물론 이 파란 고추, 뭐 이렇게 냉장고 저장하거나 냉동실에 저장했다가 먹기도 하지만, 이 많은 고추를 다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.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, 아까우니까 지금부터 더 이상 이 끝순이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똑똑 따줘서, 예, 똑똑 따주고, 어차피 지금 열리는 애들도 지금 이제 소독해줘 봐야, 이 담배나방은요 소독해도 정말 잘안 잡히는 애들이에요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 안에 소독물이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, 또 어디선가 또 나방에 날라와서 또 계속해서 알을 까고 계속 파먹기 때문에 지금은 소독을 해봐야 큰 효과가 없고, 엿병이 완그 탄저병이 든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더 이상
고추가 안 크고 현재 매달려 있는 애들만이라도 영양분들이 가서 최대한 크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확을 다 걷어내기 30일 전쯤에 밑을 끊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요 잎들이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다 펴져 있잖아요. 이런 애들이 이제 축 처져요. 축 처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잎도 조금씩 말라가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요 여기서 이제 톡 끊으면 이 줄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가 않아요. 이 상태에서 그냥 걸터 있는 거죠. 그러면 공기도 잘 통하고 햇빛도 그대로 보면서 여기서 빨갛게 익어갑니다. 가끔 이렇게 어디 많이 농사 많이 짓는 곳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밭 전체가 아주 갈색인데 빨갛게 고추가 매달려 있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데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. 바로 버리기 아까우니까 밑둥을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매달려 있는 고추도 최대한 약을 올려서 맵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도 고춧가루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고추 농사가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조그만 고추들 버리기 아깝잖아요. 예, 굉장히 이런 애들은 작은 고추예요. 맵지도 않고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뭐 너무 그 애기 같아서 맛도 이렇게 밍밍하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좀 맵게 만드는 거가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진짜 효과 있습니다. 이 순을 위에 더 크지 않게 집어주면요 현재 매달려 있는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영양분이 갑니다. 이 남은 기간 동안에. 그래서 그렇게 꼭 10월 말에 저처럼 뭔가 여기다 마늘을 심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이 내리기 전까지는 고추는 살아 있거든요. 고추는 사실 기온만 계속 맞으면 이 자리에서 1년 내내 크는 애가 고추입니다. 예.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 죽으니까 이제 뽑는 건데 서리를 맞으면 고추는 다 아주 삶은 것처럼 다 익어버리거든요. 다 물렁물렁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을 완료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서리 내리기 전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면 뭐 요즘은 뭐 보통 12월 초 정도에 빠르면 이제 서리가 내리니까 11월 초 정도에 이 뿌리를 끊어 놓으면 그래도 햇빛에는 그때까지는 아주 강렬한 햇빛은 아니지만 가을 햇빛이라고 하더라도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아까운 고추를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예. 고추 키우기가 요즘 참 이 농사짓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 탄저병도 굉장히 심하고 고온 현상이 많잖아요. 또 장마 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습하니까 계속 이제 그런 균들도 번식하고 또 이 담매나방이라든지 특히 이런 애들이 와서 계속 구멍 내고 이 빨아먹고 그러면서 구멍 생긴 대로 물이 들어가니까 또 썩고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돼요. 이것도 다 그래요. 예, 빨갛게 이렇게 보면 익은 것 같아도 다 구멍 내고 들어가서 이 비가 오고 나면 여기로 물이 들어가서 다 썩어서 떨어지죠. 이 밑에 보십시오. 떨어진 거. 예, 이게 탄저병이 아니고 다 담매나방 피해를 본 이 흔적입니다. 그 정도로 고추 키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고춧가루를 시중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비쌉니까? 올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배추도 키웁니다만은 배추도 굉장히 비쌀 것 같고 이런 고추도 갈수록 이 농산물이 비싸지니까 최대한 있는 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수확을 하는 게 좋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아주 유용하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. 지금 있는 상태에서 끝순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다 전지가위가 냈던 손으로 다 따준다. 예, 따주는 이유는 현재 매달려 있는 이 고추들 지금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있지만 얘네를 매운 고추로 만들기 위해서 약을 올려놓기 위해서 여기로 영양분을 집중시킨다. 그러면 얘네가 땅땅해집니다. 땅땅해져요. 아주 이런 식으로 이제 익어가기 전까지 땅땅한 정도로 되거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걷어버리기 전 30일 전쯤에, 그러니까 서리 내리기 30일. 왜냐면요, 한 30일 정도는 여기서 햇빛을 봐야 빨갛게 익어갑니다. 최소한. 예. 아니면 여기서 걷어가지고 얘네를 다른 곳에 이렇게 좀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다 해도 되는데, 그런 공간이 마땅찬 않잖아요. 그러니까 밭에서 그냥 그렇게 햇빛을 보고 바람 통하게 해서 익어가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밑둥을 다 전지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놓으면 더 이상 이제 영양분을 못 빨아먹기 때문에 잎이 바로 축 처지고 그 사이로 햇빛들이 들어가면서
지금 약이 올라 있는 이런 고추들을 이제 빨갛게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빨갛게 있는 애들을 따가지고 이제 초겨울에는 햇빛에 잘 안 마르거든요. 그런 애들은 이제 건조기로 돌려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면 요리해서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. 저는 심지어 김장 때도 써요. 예, 고춧가루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김장하는 거에 지금 천물고추, 중간고추 딴 거 말려서 말린 애들하고 조금씩 섞어가지고 김장김치 하면은 아주 좋으니까 꼭 알뜰하게 잘 수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